감사합니다. 내 고객님. 현욱 감독님, 그리고 집에 조은욱 감독님, 잘고부치개 김효준 감독님, 황재필 장재희 배우님, 음악 감독 이희재 자리 함께해 주시죠. 팀별로 모아서 써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 진행을 맡게 될 광민세라고 그 GB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팀들 마이크 맡겨 주시면 각자 간략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쵸합니다. 늘고 불가라는 영화를 연출하고 또 박강 역으로 연기했던 박현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집 연출한 정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르고 붙이기를 연출한 김효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르고 붙이기에서 재희 역을 맡은 장재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고 붙이기에서 정우혁을 맡은 황재필입니다. 네, 자르고 붙이기에서 음악 맡은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간략하게 질문 그 게스트 분들한테 드리고 일단 객석으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 이 영화들이 제 생각에는 우리 일단 세 분 감독님들한테 다른 작업도 해오셨겠지만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은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영화제 서울동립영화제에 오셨고 그리고 감독님은 지난 부산국제영화제 때 선재상을 또 받으셨고 그리고 김효준 감독님은 또 지난 소속제 때 단편 대상을 받으셨고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뭐 각자 감독님들한테 다른 영화보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화에 대한 뭐 본인의 생각들을 시작 질문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에 이제 제가 결국 연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제가 겪어왔던 어쨌든 기타를 이제 취미로 조금 쳐서 기타 수집하는 걸 취미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타 중고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고 되게 다양한 사람을 봤다고 봤었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거래하면서 겪었던 것들 제 감정이나 혹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느껴졌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영화에 좀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찍게 됐고요. 그리고 또 뭔가 좀 새로운 약간 이게 영화가 원테이크거든요. 촬영이 딱 컷이 한 번에 14분 동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롱테이크 시도를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제가 연기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코믹하면서도 깊은 얘기를 할 수 제가 들어가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국에 제가 들어가게 됐고 상대 배우도 이제 같은 이 취지에 공감하고 또 이야기의 소재에도 공감하게 됐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던 기획부터 촬영 완성을 마칠 때까지 되게 재밌게 촬영했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집을 기획을 할 때에는 뭐 부양이나 돌봄 노동에 대한 어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좀 많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뭐 이제 부모님의 반응을 봐도 좀 그들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고 저도 떠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영화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영화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뭐 갖는 의미는 제가 이 영화를 원래 대학 졸업 작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한 1년 뒤에 만들게 됐는데 사실 이제 영화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취준을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개인적으로 했었고 그런 고민 가운데서
좀 감사하게 돈을 받아서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관객분들한테 호응이 있으면 영화를 좀 조금만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좀만 더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저한테 고마운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르고 붙이기는 사실 시나리오는 기획은 되게 예전에 이미 마친 상태였는데요. 괜찮지 않다라는 이전 작품을 하고 제가 저희 가족과 경험했었던 어떤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을 극화하는 어떤 연작의 하나였는데, 사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영화를 찍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좀 묵혀놓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좀 답답하셨는지 왜 영화를 안 찍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만 시나리오를 쓴 게 있으면 내놓아라.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시고는 아니 이게 돈이 많이 들고 보통 작업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찍을 수 있겠느냐 얘기하시니까 그냥 찍으라고 되게 희생할까요? 약간 떠밀리듯이 같이 작업을 시작을 했고 실제로 어머니가 기획이랑 제작을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마침 그때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배우 동료들이랑 이런 시나리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겠느냐 얘기를 해보니까 아 너무 좋다 바로 진행을 하자 이런 약간 다양하게 지지를 받기 시작을 해서 제작을 할 수 있었던 저한테 되게 선물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장재희 배우님, 황정필 배우님은 제가 알기로 이전에도 감독님 작품의 클라운이라는 단편에서 또 부녀로 나오죠. 부녀지가. 네. 그래서 또다시 같은 감독님, 그리고 그때 같이 공동 연출하셨죠. 네, 황재필 배우님이랑 김여준 감독님이랑. 그래서 다시금 그 같은 감독님의 작품에 또 부녀지간으로 만났는데, 아까 제가 영화 밖에서 사실 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 거 봤는데 엄청 반갑게 이렇게 막 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 같이 호흡 맞췄을 때랑 달리 그 이번 작품에서 만났을 때 조금 더 뭔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호흡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작품 어떻게 임하게 됐는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진짜 이게 5학년 때 찍은 건데 5학년 때는 별로 작품도 못 찍고 딩가딩가 놀고 있었는데 때마침 박효준 감독님께서 저한테 같이 하고 싶다고 문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하게도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바로 이렇게 아 저 당연히 할 거죠 이렇게 얘기해서 합격했는데. 네. 감독님이 직접 연락을 하셨어요? 어머님 뭐 다른 보호자분 통?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어가지고 아, 네.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아, 있었다고. 아니요, 나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배우님, 네. 저는 뭐 장재희 배우랑 두 번 작업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 저번에 작품에 썼을 때는 제이 배우한테 좀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 할 때는 워낙 장재희 배우는 제가 되게 손꼽는 배우 중에 또 한 명이고, 그리고 뭐 얘기 안 해도 그냥 서로 그냥 리허설 없이 또 갔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요 영화도 리허설 없이 뭐 진행하다 보니까 그냥 눈 마주치면 그냥 서로 읽고 하고, 그리고 김효준 감독님이 그리고 제이한테 어떤 액션들을 또 디렉션 같은 것들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뭐 딱히 뭐 설명 안 해도 그냥 예, 좀 잘 넘어갔었던 부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이혜진 감독님이랑 어떤 모르니까 어떤 연으로 이 작품 같이 하게 되셨는지. 그 전에 괜찮지 않다도 네. 같이 음악으로 아, 네. 참여를 했었어가지고 감독님이 이번 작품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 음악은 같이 그때 호흡이 되게 괜찮 좋았나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감독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감독님 특징이 그 전에 같이 작업하신 분들이랑 연달아서 이렇게 같이 작업하시는 것 같고 여기 자료 붙이기에도 다른 배우님들도 이렇게
이전에 나오신 분들도 나오고 해서 이게 저는 그 크루로 이렇게 느낌으로 가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폐쇄적인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뭔가 지지를 많이 받아야 움직이는 타입이다 보니까 동료들 좀 친하고 저에 대해서 좀 더 아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을 때 좀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다양한 동료들과 새로운 관계에서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시 제가 그 급차입니다 네오블과 좀 여쭙겠습니다. 이 영화는 원신 원쇼트 영화이고 촬영 기간이 어떻게 됐나요? 하루? 네, 1일 차였고 네. 당일 아침 7시부터 몇 테이크 나갔습니다. 13테이크 정도. 제가 이제 그 상대는 이제 굉장히 잘하는 배우였는데 제가 연기 경험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힘들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래서 좀 더 순수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 맨 마지막에 있는 테이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테이크. 예. 이게 시나리오대로 그리고 감독님 계획하신 대로 찍었는지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또 유기적으로 바뀌는 것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대사 호흡하면서 또 생기는 것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찍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계획하여 찍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체적인 맥락이나 질문은 다 정해져 있었고 그 다 문장이 정해져 있었고요. 다만 그걸 다 외우진 않았고 뭐 머릿속으로 어떤 질문들이 있다는 건 다 알되 그 각자의 순수한 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시나리오에 애초에 있었고 혹시 저는 이제 약간 그 변태적인 기획을 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멀리서 약간 이렇게 몰래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게 진짜 거래 현장이라는 걸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 지나다니는 분은 맨 마지막에 있는 분이 아닌 다른 분들 실제 시민분들이셨고 그분들은 아마 실제로 거래하고 계시는 줄 알았을 거예요. 엄청 멀리서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약간 자연스러움은 무조건 보장한다라는 줌 렌즈로 당겨서 줌 렌즈 한 200인가 300인가 아, 네. 이게 마지막에 엔딩 곡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박현강 감독님이 직접 만드신 곡이고 제가 이거를 지난 소독진 때 듣고 저 너무 좋아서 이 파일을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감독님이 또 이 영화가 또 음악인에 대한 얘기고 감독님이 어떤 음악인에 대한 견해를 갖고 이 작품을 그리게 됐는지 여기에 나오는 두 음악인이 어떤 상황이나 자기 음악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극과 극으로 상충돼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어떤 음악에 대한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평소에 되게 운에 관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음악을 하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 음악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잘 된 뮤지션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운이 좋아서 잘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운이란 건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분이 성공하고 안 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좋은 부모님 아래서 사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그리고 좋은 그 공부 머리로 또 타고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평소에 굉장히 많았고 그런 스스로 내린 질문과 결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것이 꼭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음악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많은 것들 어떤 열정 가지고 뭐 도전하는 것들 그런 거에 다 운이 적용되는 것 같아서 이게 한편으로 씁쓸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는 정말 싫어한가요? 한 반 정도는 싫어하지 않을까요? 감독님 싫어요? 사실은 이게 저는 싫어하려고 생각하고 쓴 건 아니었는데 실제로 제가 많이 묻고 많이 답했 많이 물음 당했던 그 문장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처음에 시사했을 때 그 이걸 처음에 보신 분이 이거 실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선뜻 답을 못했는데 왜냐면 별개 질문들 거기 있었던 뭐 인스타 마플하실래요 이런 것까지 해서 이런 것까지 다 어느 정도는 제 경험에 있었던 건데 이 거래 전체가 실화라고 한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이런 그 여기서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이나 또는 여기서 좀 묻고 답했던 이런 질문들은 한 절반 이상은 실화이지 않을까. 거래 현장에서 박강의 위치에 있으신가요? 양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솔직한 영화였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그 중국을 한번 갔는데 경북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한테 무슨 제 블로그로 영상을 봤다고 하면서 기타 관련 장비를 잔뜩 주셨거든요. 그게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이거 촬영할 때까지 있었던 거 보면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음악하는 사람들과 많이 있었던 여러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던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정은욱 감독님, 그 제가 봤을 때 이 영화가 정말로 그 슬픈데 상당히 기이하고 이상하고 잘 무슨 감정을 느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이상한 기운을 받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이 이 전작에도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이 영화에 들어있는 어떤 시각적 효과라든지 어떤 SF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찌 보면 되게 보편적이고 한국적인 그런 얘기에 가미가 돼서 그런 이상한 조화가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전 작품 아유대학 그리고 이번에 그리고집까지 해서 이런 감독님의 이게 스타일인지 아니면 이런 항상 시도를 좀 해보고 싶으신 건지 이 영화에서 어떤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좀 해주실 수 있는 건 있는지. 이제 아마 전작들을 안 보셨을 거라서 제가 이번 걸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시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이 딱 그런 거였거든요. 집이라는 공간이 원래 좀 사람한테 안정을 주고 안식처 갖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포만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딸은 사랑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떠나고 싶은 거고 엄마도 이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를 떠나보내야 함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좀 붙잡고 싶은 이런 마음이 좀 충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이한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떤 스타일적으로 시도를 하려기보다는 좀 저는 제가 보고 싶은 거 좀 아직 어떤 메시지를 줘야지 어떤 스타일을 해야지 이런 단계는 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보고 싶고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빨간색 이미지가 이게 영화 전체적으로 어둡고 칙칙한데 빨간색 이미지가 상당히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피들 나오는 피들, 좀비들, 선지 그리고 심지어 소품들의 목도리도 그렇고 주인공 쓴 아이폰도 빨간색이고 심지어 캐나다도 빨간색 국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빨간색 이미지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용하신 건지 일단 그 영화가 전체적으로 푸른 톤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강렬함을 줄 수 있는 게 빨간색이라고 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마다 좀 주인공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다르지만 좀 어떤 공통점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피 같은 거는 또 죄책감일 수도 있고 피가 사실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자기 부모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빨간색 목도리나 캐리어는 그 대사에서 열정?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제가 빨간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취향도 많이 다녀왔어요. 네네네. 취향도 좀 많이 다녀왔을 것 같습니다. 그 터널에 대한 생각이 또 드는데 처음부터 터널을 지나가고 그 사이사이에 환상 같은 이미지들 속에서 터널을 또 지나가고 마지막에 또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수진의 장면에서 엔딩이 나오는데 터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사실 그게 마지막에 갈 때 또 저 과연 터널을 지나가야만 저기를 갈 수 있는 건가 근데 꼭 지나가야 하는 거라면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 뒤로 계속 공항으로 갔겠죠. 근데 또 응원하는 마음도 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터널은 또 어떤 의미를 생각하시고 담으셨는지 딱 의미가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터널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거기를 통해서 어디론가 다른 데로 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터널은
되게 같은 공간을 그냥 이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수진이라는 인물이 터널 속에는 좀비들이 우글거리는데 과연 이 밖을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이 밖에 나가면 뭐가 다른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에 터널에서 멈추는 거는 저도 이제 여전히 고민하는 갈 수 있을까? 갈 거면 잘 가서 살았으면 좋겠지만 갈 수 있을까와 또 갔지만 금방 돌아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에서 터널이라는 공간을 좀 영화의 주요 무대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거기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감독님, 그 이 영화는 뭐 다른 어떤 제가 봤던 근래 단편 영화보다도 연기에 어쩔 정말 없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기 디렉팅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건 이제 대본대로 찍으셨는지,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또 그 황재필 배우님과 엄마의 대화에 있어서 뭐 또 긴 쇼트가 이어지고, 그래서 연기 디렉팅을 또 어떤 걸 중점을 두고 진행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너무 워낙 잘 해주신 실력이 좋은 배우들이랑 작업을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뭐 특별하게 뭘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방해를 최대한 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크도 뭐 콘티도 그거를 뭐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가능한 현장에서 좀 더, 물론 현장에서 상의해서 벌어지는 새로운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연기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그런 거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대본, 그러니까 대사는 리허설을 하면서 강력하게 연습을 하고, 그 사이에 리액션이라든지 호흡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조금 같이 모니터를 같이 하면서 좀 여유롭게 스케줄을 짜서 현장에서 좀 많이 해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실제로 배우님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느끼는 것들, 좀 더 이입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결과들, 약간 이런 거에 의존을 많이 하려고 하고, 무엇보다 제가 함부로 결정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님 혼자 상의해 꽤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제이 배우님은 이 전체 대본을 받았나요? 처음에 전체 얘기를 알고 참여했나요? 이 영화에? 네. 알고 참여했습니다. 현장에서 감독님, 그러니까 제일 뭔가 천진난만한 연기를 너무 잘 보여줬는데 어떤 감독님의 디렉팅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거를 5학년 때 찍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딱 그 대본을 받아서 처음으로 이름 나오면 옆에 나이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9세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나이는 12살인데 이게 나이가 좀 많이 차이 나고 생각도 바뀌는 딱 시기인 딱 그 나이를 지나선 나이인데, 9살이라고 하길래 좀 더 천진만만하고 무슨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돌아다니는 말벌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작업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잠깐 작업과 작업 사이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지 모르고 있었고,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순식간에 커버렸더라고요. 근데 또 그 당시에 그 9살 연기를 되게 잘 수행을 해줘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쯤에서 관객석으로 질문 한번 받아보고 또 저랑 다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여기 네 번째 줄. 오늘 4편 전부 고르게 좋은 영화로 좋은 시간 만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 3년 전 4편 전부 다 마지막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들지 않았지만 욕설을 하면서 갔을 주인공 뒷모습을 보여주는 신이랑 배달을 마치고 온 주인공이 빌라로 들어가서 빌라의 불이 켜지고 꺼지는 신이랑 캐리어를 끌고 나간 주인공이 이제 살짝 들어가보는 신, 그리고 아침에 엄마랑 싸우고 나와서
그 말 들었을 때 되게, 아들을 불렀을 때 되게 눈물이 터졌는데 한번 그런 반칙 같은 신까지 되게 라스트 신이 다 좋았던 영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혹시 시나리오 구상 단계에서 구상하셨던 엔딩과 같은 엔딩인지 아니면 같이 다른 엔딩이라면 어떤 결말이나 신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한마디씩. 저는 이제 마지막 이 중간에는 웃긴 대사들도 좀 넣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흑백으로 전환되면서 약간 이렇게 계속 거래 현장을 보다가 아파트를 비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뭔가 웃다가 확 뭔가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감정을 의도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걸어가면서 약간 그 주인공이 느꼈을 거를 표현이나 표정으로 말로 이런 것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흑백이나 뭐 벚꽃을 발로 차고 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원래 기획했었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포즈하는 것도 기획하셨어요? 처음부터 포즈요? 마지막 장면 네 맞아요.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뒤돌아보거나 그러면 이제 영화 거기서 끝날 걸로 감독님 영화도 마지막 포즈 이렇게 끝나지 않았나요? 아 네 그 처음 시나리오 쓸 때부터 엔딩은 항상 그 터널 안에 있거나 살짝 돌아보거나 이걸로 생각을 했고요. 원래 처음에는 좀 더 이거보다 더 과격한 버전의 글을 많이 썼는데 좀 절충을 해서 이걸로 그리고 엔딩도 이걸로 네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했습니다. 아마 처음 버전에서도 같은 엔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감정인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구상을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제 상의 후에 진행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원래 엔딩은 여기 똑같긴 했었는데 예, 그 엄마를 부를 때 이 감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감정 그러니까 김현중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현장에서 연기할 때 정답을 항상 안 가르쳐줘요. 무슨 스무고개 퀴즈 하듯이 이게 뭔데 그러면은 아 모르겠다 알잖아. 이런 식으로 자리 좀 바꾸셔도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시나리오는 원래 시나리오 대로 진행됐고 근데 그 감정에 대해서 그냥 현장성으로 네, 그런 것들을 진행했던 기억이었어. 알겠습니다. 저기 먼저 손 들어주세요. 어떤 분이시죠? 네, 저기 안경 끼십니다. 네, 너무 즐거운 한 시간이었고요.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은 제가 이것저것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 급사합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재능이라는 이슈를 이 영화를 만들다 보면 안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작게나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도 다시 느끼고 네 그리고 또 보면서도 연기나 뭐 연출이나 이런 것들에서 답답함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적이 있으신지 그 모든 분께 이제 궁금해서 또 그런 거를 느낄 때 또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기까지 오셨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재능,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 스스로도 많이 되묻고 생각하던 이슈였기도 했고 저는 이 영화를 찍고 굉장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 반년 동안 하드에 묵혀두고 있다가 한 친구가 이걸 보더니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전에는 좀 굉장히 별로일 것 같다고 생각했던 영화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 반년 동안 안 본 입장에서 다시 보니까 좀 제가 의도했던 것들을 까먹고 있었던 게 다시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감정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저도 이 외에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뭔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낄 때도 많고 한편으로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좀 더 완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특히 요즘 청년들이 뭔가 약간 닿지 않을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서울시부터 해서 약간 이런 것들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청년들이 좀 그런 거에 취약한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점에서 공감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영화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 저도요? 네. 아, 네. 저도 재능은 없는데 그 운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살다가 이제 운이 오면은 그걸 잡으려면 좀 평소에 열심히 안 게으르고 이렇게 좀 많이 잘 해놨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능은 없지만 좀 그래도 이걸 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살려고 또 요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분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후반 작업이 되게 오래 걸렸고요. 계속 편집을 하기도 하고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항상 편집하면서 보는 다른 영화들 물론 너무 다 훌륭한 작품들이고 그러면은 저는 여기 수치매해지고 더 오래 걸리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데 저는 운보다 저는 원래 사람 운이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특히나 제가 음악 감독을 만나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을 때 제안을 하면은 저쪽에서 어떤 제안들로 이제 작업을 해주고 그러면 내 영화가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음악 작업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영화 그 음악 그 스파팅 이거 사실 여기서 크게 그 오르골 음악이랑 엔딩곡 나오잖아요. 스파팅 할 그러니까 스파팅 할 때 감독님 두 분이서 상의하에 했나요? 그래서 음악이 넣는 것도 음악이고 사실 빼는 것도 음악 감독이었던 네, 일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음악 감독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거를 이제 상의를 감독님과 하면서 어디서 음악이 들어가면 좋을까, 뭐 이 씬에도 넣어볼까, 넣는 것보다 빼는 게 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상의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르골 실제 그 소품으로 사용된 거는 진짜로 오르골 음악이 나오는 거네요. 이게 물론 이제 새로 음악을 넣었지만 아니요. 아니. 그렇죠. 네. 그 아이디어가 감독님 아이디어예요? 그거는 사실 그 음악이 그 희사이 원래 오르골에 나오는 그 아, 음악이 네네. 희사이 천공의성 라프타라는 그 곡의 OST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저작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여기에도 음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감독님께서. 근데 어떤 음악이면 좋겠냐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요. 엔딩곡의 테마를 네 같이 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작업했어요. 지금 아 저기 그 방금 질문하신 분 옆에 계신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청년 테마로 잘 봤고 제가 지금 청년이 지난 지 좀 오래된 10년이 됐는데 그 청년 때 그 돈 없으면 너무 생각나가지고 요즘 퇴사하고 싶었는데 아 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감사했고요. 돈을 벌어야지 사람이 안정되고 좋아 돈이 최고야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 다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 그 자르고 붙이기 감독님께 궁금한 게요. 시나리오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가족과의 경험을 이제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실제 일과 시나리오로 옮길 때 어느 정도 비율로 현실을 반영하고 거짓말을 붙이는지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족한테 실제로 보여줄 때 전 좀 두렵거든요. 그런 저는 가족과의 경험을 쓴 거를 보여주기가 근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막 저런 관계는 아니고 일단 예를 들면은 그런 식이에요. 새벽에 갑자기 깼는데 잠이 안 와서 그런데 엄마도 같이 잠을 못 자고 있고 그래서 왜 잠 못 자고 있느냐 뭐 이런 대화들이 기억에 있고 그게 만약에 그걸로 이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약간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구나. 사실 가족 드라마를 연작으로 쓰고 있는 입장에서
뭐 괜찮지 않다라는 이 전작품은 저희 누나랑 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스트레스들 그게 이제 어쩌서 아무튼 이런 소재들을 다루다 보니까 되게 보기 힘들어하죠. 저도 되게 보기 항상 힘들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래도 어쨌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엄마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나름 건강하고 뭔가 이해와 관용의 어떤 그런 지점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힘들지만 어쨌건 뜨겁게 서로 이해하는 어떤 과정이라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엄마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그전 작품이 되게 다들 힘들어 하려면 그래서 미안해서 이번에는 좀 그런 것도 있었고요. 수상하시면서 울부짖으면서 어머니 얘기 막 하시지 않으세요? 어머니 너무 좋아하셨을 거예요. 예. 작품은 어머니 이번 작품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열심히 더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봤거든요. 질문. 아 여기. 아 맨 앞에. 오늘 청년 테마로 이렇게 연결된 모든 작품들에 엄청 공감하면서 봐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또 질문은 그리고집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돌봄노동이라던가 가족의 부양에 대한 과제에도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완벽히 배제되어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가족들 간에도 어떤 위기 같은 게 다 등장한다고 오늘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말미에 그 주인공이 떠나기 직전에 빨간 목도리를 메고 나가기 직전에 오빠랑 마주치는 순간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서로 좀 오랜 시선의 교차가 일어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이 어땠을지 어떤 생각이 교차가 주고받았을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지점에서 그래서 감독님께서 의도하셨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 사실 그런 죄책감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돌봄 노동이라는 게 좀 가정 안에서 역할로 보자면 여성에게 좀 전가되는 부분이 이거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 오빠 캐릭터도 죄책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도 좀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집안 보탬이 되려고 수험생 생활을 하는 건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딱 집을 떠나기 직전에 누구와 마주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빠 하면 좋겠다 같은 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둘이 눈에 마주쳤을 때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뭐 주인공 수진이는 그냥 뭐 미안한데 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을 것 같아 아니면 너도 안쓰럽고 나도 안쓰러운데 난 떠나야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오빠도 그래 너 힘들었던 거 알아 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오빠가 그 동생을 보면서 나도 꼭 갈 거야 이런 눈빛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유로운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들었습니다. 아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 아쉽게도 여기까지 안 받고 나가셔서 혹시나 더 여쭤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감독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꼭 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뭐 고단한 어떤 청년들에 대해서 주제를 다룬 그런 영화들을 하셨고 여기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 청년 나이대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사말 한마디 관객들한테 저는 한마디씩 해주시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뭔가 암울한 사회만 보여줘야겠다 하고 만든 영화는 아닌데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저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도 오늘의 하고자 하시는 일 그리고 갖고 계시는 많은 열정들이 잊지 마시고 모두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화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주말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제 영화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주말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도 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언젠가 이런 자리에서 또 관객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작품들과 함께 자리해서 좋은 기회로 관객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계속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생각보다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다들 좋은 점만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아주 슬픈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시간을 이렇게 쏟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한테 자르고 붙이기 소문 내주시고 이렇게 자르고 붙이기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알고 그런 벚꽃이 오늘 만긴 날로 알고 있는데 네, 벚꽃은 공짜인데 저희 거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마무리 되시고요. 다음에 저희는 좋은 영화로 다시 또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올 일이 진짜 별로 없는데 좋은 경험이었고 다들 이렇게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또 영화 보면서 리프레시하고 네, 다시 힘내서 잘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관객분들이랑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이어지는 인디피크닉만에 관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